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핸드메이드 수제소바와 칼국수 반죽 비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국수 반죽이라고 하면 가루에 물을 섞어 치대는 것을 통틀어 말합니다. 일식의 수타 소바는 조금 다른데요. 가루에 물 섞는 과정을 미즈마와시로 부릅니다. 반죽은 또 다른 이름이 붙게 됩니다. 칼국수에서 흔히 말하는 반죽은 밀가루에 물을 투입하고 가루 전체에 수분이 돌면 바로 뭉치고 손으로 치대어 반죽할 수 있습니다. 반면 핸드메이드 소바는 반죽 속의 과정을 세세히 쪼개놨습니다. 가령 눈으로 가루 한 개를 볼 수 있다면 가루 사이사이에 물을 넣는 식으로 메밀가루와 물을 섞어주는 방식이죠. 두 개의 국수 반죽은 한눈에도 달라 보일 것입니다. 물을 처음 넣게 되면 칼국수는 큰 덩어리들이 뭉쳐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덩어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소바가 됩니다. 100% 메밀가루를 반죽하는데 큰 덩어리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 가루에 전분이나 밀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메밀가루의 반죽 모습을 보면 대량 밀가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. 핸드메이드 소바의 숙성 시간의 개념은 없습니다. 10분에서 20분 사이 놔두는 것은 가능하나 보통 반죽 후 바로 잘라 완성하고 있습니다. 놔둘 때도 수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메밀가루의 성질은 물을 섞어도 덩어리가 작습니다. 잘 섞고 2차, 3차 물을 넣을 때마다 조금씩 크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 물론 가루에 물을 넣을 때 물을 많이 먹은 쪽 덩어리는 크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. 물을 많이 먹은 큰 덩어리를 깨서 수분이 적은 작은 메밀가루에 배분해주는 과정이 핸드메이드 소바에서는 물 섞기 과정이 되고 칼국수 만드는 과정으로 보면 반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수제소바는 미즈마와시 과정에서 가루나 덩어리의 크기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좋습니다. 가루마다 물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. 정량의 물을 넣고 크게 만들어 마지막에는 한 덩어리로 완성하게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